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진행 중인 청문회는요.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내거나 혹은 최순실 씨에게 돈을 준 재벌 대기업들의 법적 처벌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부정 축적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데요. 국회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입법 계획을 준비 중인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을 연결해서 오늘 청문회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도 들어봅니다. 네, 이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청문회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오늘 청문회는 거의 삼성 청문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 전략실의 문제점이 나오자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 없애겠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네. 또 이재용, 최태용 구본무 회장이 정경련 탈퇴에 대해서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성과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솔직히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동문서답만 하고 그리고 뭐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조사 중이니까 답변 못 한다 뭐 또는 뭐 생각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답변으로 굉장히 이제 좀 회피성 발언을 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최대 그룹이자 기업인 삼성 그룹의 이런 CEO가 최고 경영자가 이런 식의 태도와 또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대기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한결같이 대가성 없었다. 사회공헌 차원이었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렇죠. 자, 하지만 정리하면 그 돈은 결국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으로 들어갔고 정유라 씨 개인 지원에도 쓰였고요. 결국은 재단을 우회 통로로 해서 최순실을 지원한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 최순실은 재단을 사유화한 거고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최순실과 이제 같이 결탁해서 저는 이제 부역자라고 표현하겠는데요. 네. 이들이 이제 교육 문화 분야를 넘어서 외교 국방 안보 분야까지 이제 국정 전반을 농단했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났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이제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정말 불법 부당한 재산이고 몰수나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그 때문에 최순실 일가의 재산 몰수 이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산 몰수와 관련해서는 법적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군요. 예. 자,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기존의 이제 몰수나 이 추징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요. 이 현재 몰수는 이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인데 네. 이 형벌이라는 거는 이제 죄형 법정주의 반드시 이제 법에 이런 죄는 형벌에 처한다라고 이제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형벌은 불소급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 과거의 행위를 가지고 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 만들어지기 전이면은 소급해서 그거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이제 행위가 있었을 당시에 그 행동이 죄가 되고 그 죄에 따라서 몰수도 이제 가능한 것인데 지금 최순실 일가가 이제 여러 가지 드러난 국정농단의 사건들은 네. 이 법들을 적용하기가 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네.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려를 해서 국민들이 당연히 환수 몰수도 해야 되는 것과 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좀 개정을 하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서 개정안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먼저 전제하면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만들어진 자금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 최태민 일가가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예. 형성 과정이 미스테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이제 세 가지의 기존 법을 개정을 하고요. 네. 하나는 새롭게 특별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형법인데요. 네. 이 형법상에서 CEO 같은 것,
이게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태민이 당시에 이제 형성한 재산이면은 이거를 적용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제 몰수라는 이 제도를 반드시 이게 어떤 뭐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으면은 거기에 이제 따라오는 식의 그 처분인데요. 네. 이거를 별도로 떼내서 그냥 몰수는 그렇게 법을 그러니까 뭐 형벌이 아니어도 따로 재판을 해가지고 몰수는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아, 몰수를 독립화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형법상 이론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법으로 다시 개정을 해서 몰수만 별도로 해서 재판을 하고 그렇게 재판할 경우는 시효를 적용받지 않게 하자. 네.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어도 따로 몰수 재판만 해서 환수 저 몰수를 하게끔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이게 형법의 내용이고 이제 두 번째가 공무원 범죄 몰수법하고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공무원 범죄 몰수법은 공무원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몰수를 한다는 건데요. 네. 여기 이제 중대 범죄들이 쭉 나열을 돼 있는데 지금 최순실 씨한테 적용하려는 직권 남용이나 강요죄 같은 게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를 해서 몰수를 하게끔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또 최순실 씨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이 부역했던 뭐 사람들 중에 공무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순실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그 법도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직권남용이나 강요 이런 것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공소 시효도 더 넓혀가지고 적용받도록 하려고 지금 개정안을 냈습니다. 아주 복잡한 법적 과정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자, 공소 시효까지 없애서 과거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도 소급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최 씨 일가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정확하지 않아 보여요. 이 본인들 말로는 뭐 20대 중후반에 유치원을 운영해서 강남에 수백억 원 건물을 샀다. 부동산 네. 이제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실 건가요? 지금 국정조사와 이제 특검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최순실 일가와 그 부역자들이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을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부당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환수나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이 아마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네.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뭐 보통 일은 아니겠군요. 예. 아, 그런데 뭐 지금 정윤혜 씨가 최순실 씨를 상대로 이혼 후에 네. 이 재산 분야 소송을 냈고요. 네. 법원에서 또 이 재산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의외로 쉽게 나오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자, 지금 이제 이 복잡한 법적 과정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환수 범위냐, 요 문제 하고요. 네. 좀 면밀한 고려들이 필요해서 향후에 이게 좀 과잉입법이다, 이런 비판이나 혹은 위헌 소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형법과 공무원 범죄 몰수법,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기존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충분히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네. 과정에서는 유연의 논란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 근데 이게 다 그 범죄에 관련된 건데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친일재산 환수법이란 게 있는데요. 그 친일재산은 그 어떤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아도 네. 그 재산 형성이 우리 역사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네. 그 환수 조치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네네. 당시에 이것도 유언 논란이 있었고 합헌으로 결정을 받았는데요. 네. 그거를 저희가 기틀로 해서 이제 최순실 일가에 대한 그 재산을 또 환수하는 아하. 특별법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유언의 그 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일재산환수법에서 유언을 이제 그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에 잘만 법을 다듬고 논의한 내용들을 잘 담는다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게 또 다른 당에서도 좀 이 비슷해 보이는 특별법이 나온 바가 있었죠?
예, 그 여당에서도 발의가 됐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뭐랄까 이렇게 검토가 많이 되지 않고 급하게 내셨던 법이어서 네. 막상 발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또 일부 의원님들이 네. 그 이 재산 몰수나 환수를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 네. 저희가 일전에 민병두 의원을 인터뷰했더니 예. 좀 비슷한 이제 입법 발의를 이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네네. 자,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들이 이제 조금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게 전두환법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추징법이 나왔었죠. 예, 당시에 이것도 좀 무리한 법 아니냐 하는데 국민적인 어떤 그 여론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받아서 그때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국민들의 이제 촛불 민심이 있다면 이 최순실법도 뭐 여당이 그 반대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여당도 일부 의원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을 뭐 옹호할지언정 최순실 씨까지 옹호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당도 충분히 협조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최순실 씨의 재산 형성 과정 뭐 워낙 이 국민적 의혹이 커지다 보니까 이 국세청이 재산 역추적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더군요. 예. 그럼 부정축제 정황이 좀 또렷하게 드러난다면 이 특별법 제정에는 힘이 좀 더 실릴 수 있는 거죠? 아, 물론이죠. 그 특히나 이제 환수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의 그 형성 과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최순실 씨 등에게 이제 입증을 하라고 부과를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입증이 안 되면 그거는 부당한 걸로 보고 몰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좀 재산 추적을 해가지고 정황이 나타나면 부정하다는 정황이 나타나면 더욱더 국민적인 여론이 있을 것이고 특별법은 더 힘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이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촛불집회에서는요, 이 대통령에 대한 분노뿐만이 아니고 재벌도 공범이다 이런 구호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도 한번 들어보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안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건데요. 네, 괜찮습니다. 촛불집회도 예. 매번 준비하시고. 예. 네. 자, 오늘 이 재벌 총수들 국회에 들어갈 때 정경유착 재벌 총수 즉각 구속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다가 경비원들에게 저지당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촛불 집회라든지 온오프라인 공론장에 가보면 처음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사람들이 막 분노하다가 네. 알고 봤더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또 다른 주범으로 재벌이 있었다. 뭐 흔히들 말하는 강압적으로 삥을 띠꼈다라고 주장하지만 네. 실제로는 거액의 뇌물을 주고 경제민주화를 폐기시키고 그다음에 양극화나 민생고나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재벌 특혜, 재벌 독점 정책을 돈으로 산 거 아니냐. 그런 정황들이 다 들어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벌이 피해자인 척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또 한 번 터져 나온 겁니다. 거기다 결정표가 국민연금 논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일모조와 삼성물산 통합할 때 결국 이재용 일가는 부당한 이득 엄청나게 얻고 국민들은 오히려 6천억 안팎 손해를 봤다. 물론 이제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 논란이 이제 저기 합쳐지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 재벌 게이트다. 아하. 이렇게 지금 국민들 사이에는 쭉 퍼져 있습니다. 참네. 고리가 점점 넓어지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 재벌 대기업들이 모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사적 책임을 다했으니 이런 논란이 없을 거예요. 네. 아시다시피 평소에도 비정규직 양산하고 중소상공인들 생존권 짓밟고 온갖 탈세, 뭐 편법 승계 이런 게 큰 문제가 돼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죄를 졌는데 금방 다 그 불구속 상태라든지 사면으로 다 나오고 휠체어 타는 쇼하고 그러니까 네. 그런 분노까지 겹쳐져 있다 보니까 이번 재벌이 공범이라는 구호가 정확히 나왔고 이번에 그 청문회 이렇게 들어갈 때 저도 갔었는데 국회 뒤편에 네. 정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랑 청년 실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이 직접 오셨어요. 네, 이분들이 네.
국회 안에서도 기자회견하고 국회 밖에서도 항의 피켓팅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정말 처절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을 안발하고 우리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그러면서 재벌 박근혜 최순실 집단에 뇌물이랑 뇌물은 다 준 거 아니냐. 네. 이런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처장님 말씀 주신 정황에 뭐 많은 국민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예. 오늘 청문회에 출석한 재벌들이요. 이 공범 부분은 뭐 전혀 인정하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뭐 송구스럽다,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잘하겠다. 굉장히 이게 오늘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나마 오늘 청문회에서 좀 성과가 있었다고 짚어주실 부분 있나요? 예, 오늘 뭐 재벌 총수들은 전부 다 모르쇠였잖아요. 네. 왜냐하면 바짝 자세는 낮은 척했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분노나 고통이 엄청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코치를 받은 거예요. 네. 무조건 겸손한 척해라 그랬겠지만 실제로 모르쇠를 일관했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또 한번 분통 터진다는 여론이 많은데 네. 그나마 성과라고 하면 일단은 예를 들면 최순실이나 우병우나 이런 사람들 안 나온다고 하고 있잖아요. 청문회. 그렇죠. 내일. 네, 그래도 9개 대재벌의 총수들이 다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 국정감사라는 이럴 때 다 로비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안 나온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9명 자체가 나온 게 의미가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나 안종범 등의 직권남용이나 강압적인 깨알같은 지시가 있었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밝혀진 것은 의미가 있다. 근데 문제는 정작 핵심인 재벌들이 뇌물을 제공하고 박근혜 최순실에게 그다음에 그걸로 재벌들이 유리한 정책들을 돈으로 산 거 그 대가로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이나 중소상공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더 민생고에 시달리게 된 거 그 부분은 끝까지 인정을 안 하고 네. 피해자인 척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일부 있지만 더 큰 문제점과 분노를 남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편에선 또 이런 반론이 나와요. 이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이 압박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었겠느냐. 또 공적재단 설립으로 이제 어쨌든 포장하지 않았느냐. 또 경제 위기에 이 재벌 총수들 이렇게 줄줄이 오라가라 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예. 또 우려들도 나옵니다. 이런 반론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경제가 이기긴 하지만 재벌 총수들이 한나절 국회에 나온 것 때문에 뭐 더 어려워질 리는 만무하고요. 네. 그다음에 재벌 총수들이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노동자들과 임직원들이 일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간에도. 그리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서슬퍼렀죠. 무서웠죠. 그러면 CJ 이미경 부회장도 자리에서 내쫓은 거 아닙니까? 네네. 정말 중대한 불법 행위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오늘도 그런 증언도 나왔고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에 대해서 단죄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강압적으로 요구를 했다더라도 잘 됐다 하고 뇌물을 주면서 자신들 유리한 정책을 산 것은 뇌물죄에 다름 뇌물죄에서 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잘 보시면 미래 K스포츠 대단이 공익재단이라고 알고 줬다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네. 누가 보기에도 이상한 재단이고 권력이 뭔가 이렇게 정방석화처럼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거 알면서도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를 보고 줬거나 아니면 박근혜랑 아주 친한 최순실이 배후에 있는 걸 보고 준 거죠. 네. 최소한 그건 거짓말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하나 삼성은 10년 더 나아가서 최순실 정유라 이쪽이 권력의 핵심이란 거 알고 별도로 돈을 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재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모든 재벌 대기업 중에 최순실 정유라에게 직접 거액을 지원한 유일한 재벌이거든요. 네. 정보력이 뛰어나다고 삼성이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알았던 거죠. 삼성은 제일 먼저 최순실과 정유라가 권력자다라는 걸 그쪽이. 네. 그래서 직접 돈을 준 겁니다. 왜 그냥 돈을 줬겠습니까? 네. 편법 승계라든지 노동 탄압이라든지 그 삼성전자의 백혈병 산업재해 문제라든지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도움을 비호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사실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도 모자랄 바에 끝까지 부인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1차, 2차, 3차 담화 때 계속 거짓말하고 국민을 기만해서 더 큰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재벌 총수들의 답변도 거기에 비슷한 그런 국민적 분노와 불만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 처장님 오늘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연결된 네. 김에. 그러니까 지금 뭐 창과 방패 대결, 총수들은 지금 방어하고 지금 이제 이 국조위원들은 공격하는데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예. 이 장충기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예.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여러 사람이 국회에 풀려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증인을 김종중, 김신 사장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정황 이런 이야기를 예. 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원래 저희가 국회를 가보잖아요. 네. 그다음에 국회 안팎에 있으면 실제로 보입니다. 삼성의 미래전략실이나 또는 삼성의 고위 간부 중에 국회라든지 네. 언론을 상대로 전문적으로 로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심지어는 저희들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핵심적으로 재벌 청소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거나 아니면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을 죽으라고 막는 거죠. 그거 역시 일종의 이번에 국정조사 방해 행위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 때문에 네. 뭐 특정한 범죄 행위를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 모두가 분노하는 국정농단, 국정농단의 국기문란에 그다음에 특정 소수가 모든 권력을 향유하고 국민들만 죽게 만드는 국민들만 더 괴롭게 만드는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업의 장충기 사장이 예. 나와서 네. 정유라나 최순실한테 왜 지원을 했는지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네.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없으면 잘못보다 떳떳하게 말하면 될 것이고 그런 근데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면 될 것인데 그걸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까봐 네. 가린 거죠. 이재용한테 불리한 증언이 나오거나 아니면 곤란한 상황이 될까봐 철저히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단했다. 자, 예. 저 처장님, 그 결국 기업의 이 대관 업무가 도를 넘어서 이 로비로 확전되는 것도 문제고요. 예. 오늘 또 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이 문자가 공개돼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럼, 빨리 재벌 총수들 예. 빨리 집으로 보내줘라, 회사를 보내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네. 그분이 사실 국정조사 특위에 있는 것도 웃겨요. 아. 대표적인 친박. 그리고 대표적인 박근혜 대통령을 네. 비호해 온 분인데 네. 세월호 가족에게 막말하고 결국은 바로 박근혜 최순실 권력 남용 불법 행위를 입증하였던 국정조사에서 그분이 국정조사 특위의 의원이고 간사라고 있다는 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지금 금요일에 있는 탄핵도 부결시키려고 하고 네.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행위 이미 확정된 범죄 행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비호하고 나서는 거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박근혜에다가 재벌까지 더 또 챙기겠다는 이런 심산인데 네. 국민들이 이제 바보가 아닙니다. 사실 심지어는 시민단체 간부들보다 더 이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재밌다고 하시면서 네. 근데 그게 말로 재밌다 하지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근본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망가지고 양극화 민생국 불평등이 심화되고 99%의 국민들은 힘들게 살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잡혀가고 탄압받는 이 모든 상황에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재벌들의 네. 협답이 있었구나 음모가 있었구나 뇌물이 있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까지 그걸 비화한다? 역사 속으로 저는 엄히 같이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재벌 게이트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네. 또 비호하고 연루된 의원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걱정은 더 커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익숙한 용어는 아닌데 공범보다 네. 부역자들도 같이 이번에 처벌받아야 된다는 말이 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 보면 박근혜 최순실 부역자라는 말이 엄청 돕니다. 네. 지난 4년간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전 세계에서 창피한 나라가 됐는데 그것이 지금 국민들의 6번의 촛불 시위로 우리가 다시 국경을 세우고 세계적인 민주주의로 지금 찬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잔성 구호가 재벌도 공범이다. 박근혜 최순실 부역자들 공범들을 처벌해야 된다. 축출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자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정말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이제는 자. 국민들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진실을 구하고 잘못이 있다면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처장님 예. 고생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화한 54,000원부터 3단 화한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홍은희 씨, 잇몸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세차 살 때는 장기렌터카 SK. 똑똑한 장기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렌터카.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